중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상담 녹화 잠깐 하는데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초육. 아, 초육이요? 네. 초육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니까 사전 정보 조금만. 초육인데 중학교고 수학이다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몇 학년 나가요? 2학년 2학기 정도? 2학년 2학기 정도. 기본. 아, 2학년 2학기 기본. 네. 그러면 수학, 영어는 뭐 시켰어요? 영어는 그냥 여기 그냥 일반 학원? 대영어관. 예. 아, 영어는 학원에서.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가요 지금? 제일 높은 반이요. 아, 제일 높은. 근데 반은 초등학교에서 높은 반이고. 네. 그러면 영문법은 거의 다 했어요? 한 2학년 정도 거. 2학년 정도 거. 네. 아,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래도 완벽하진 않았죠. 뭐 이렇게 마더텅이나 뭐 이렇게 푸는 거, 두꺼운 거나 이런 학년상으로 중학교 2학년 수준. 마더텅까지는 안 해봤고 그냥 그래머 뭐 그래머 이런 뭐. 거에. 그러면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을까요? 약간 한 두 권, 영어 책 한 권. 아니요, 일반 책. 한 두 권 정도. 일주일에 두 권. 그럼 한 달에 열 권. 한 달에 열 권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열 권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하고 영어 외에 또 다른 거 뭐 배웠어요? 지금 과학 했어요. 아, 과학. 과학도 중학교 거? 네. 그 다음에, 아, 일단 그것도 안 물어봤네. 남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남학생. 남학생. 그럼 본인 목표는 뭐래요? 아, 조금 문과 성향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네. 뭐 외교관이나 그런 쪽, 글로벌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2-3주 전에 의대를 가겠다고. 아, 자기 의대 가겠다고? 예. 뭐 그래도 의사표현을 하네요. 의대 간다고. 예.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문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 정도 듣고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예, 한 20배 정도가 학습량이 증가했다고 느껴요. 20배. 최상위권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청정리 한 권을 풀잖아요. 네. 그거 20권을 풀어야 중학교 시험 볼 때 최상위권의 학습량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얘 책 읽고 이런 건 빨라요? 네, 읽기 속도. 네, 책은 빨리 읽는. 네. 숙제하는 것도 빠르고. 선생님들께서 이해 속도는 빠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속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수학 숙제를 내면 바바바 캐치우냐? 수학 쪽으로는 조금 약한 것 같고 다른 쪽으로는. 아.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그럼 일주일에 얘가 학원 빼고 공부 시간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숙제 시간도 들어가나요? 그럼 이게 숙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자기 공부 시간이 하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숙제하는 거를 공부한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아니 다 이래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하다가 숙제하는 거 외에는 공부를 이제 한 적도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20배, 그러면 중학교에서 어떤 고1이, 요번에 시험 본 고1이 30배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중학교에서 이렇게. 무섭죠? 이상 600배. 그 사람이 능력 자체가 발전하지 않으면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나 저 학교 다닐 때는 정석 한 것만 하면 85점도 맞고 90점도 맞았거든요. 여러분 보면. 그쵸?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정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95점, 100점 맞고. 근데 지금은 정석 그 위에 뭐 일품, 불능남의 1등급, 그 위에 상위권 문제, 요 밑에 뭐 바이블, 수학의 쌤, 요 밑에 또 문제집 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상 이 문제집만 7종에서 10종을 풀어야 한 과목이 요 위에는 요거를 한 5권을 집중적으로 상위권을 안 풀면 세네 문제를 건들지도 못해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양이 이 30배라고 하면 3등급 나오고요. 거의 최상급 애들은 100배가 들어요. 20배에서 100배. 근데 이거를 옛날에 이제 수치적으로 공부한 장수, 페이지 수, 시간 수 이런 걸로 계산해보니까 실제적으로
30배에서 이건 심리적인 거고 한 50배 정도는 들어요. 50배. 그러니까 여기서만 한번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한번 늘려야 되는데 요는 속도예요. 이게 빨리 읽고도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천천히 읽어서 이해하면 여기 있는 양을 다 하지를 못한다. 건들지를 못하고. 그러려면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일정 시간 앉아서 본인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거를 다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내려면 하루에 앉아서 중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원 갔다 하고 그러면 11시쯤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등산동도 많이 하면 1시 정도에 자고. 근데 고등학생은 아무리 빨리 자도 1시 전에는 못 자요. 숙제하고 해야 될 공부량이 있어서. 만약에 11시 자면 하나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 끝나고는. 학원 숙제 조금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1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도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해요. 여기 공부방이. 하루 종일 이 사이에 밥만 먹고 다시 와가지고 공부하고 일요일날도 아침 10시부터 한 5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뭐 학원 가거나 이렇게 하라고 두거든요. 이거 다 하고 평일날도 거의 11시, 12시, 1시까지 매일 해요. 학교 끝나고도.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허덕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수학을 나간 애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행으로 이렇게 수학을 나가요. 그러면 이 선행으로 수학 상하 중학교 거 다 하고요.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완 수투 그 다음에 미적 확통 이렇게 되는데 보통 수완 수투까지는 안 나가고 이거는 나중에 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학 상하가 수능 안 나오는데 이 전체의 기반이 되는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기초거든요. 고1 때 이거를 10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을 10회 이상을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성적이 85점 이상을 못 맞아요. 7번을 봤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10번을 넘어서 이게 통달이 돼야 나올 만큼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초문제 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기초문제만 딱 맞고 쉬운 거라고 푸는 우리 시대 때 다니던 이렇게 쓰면 바로 푸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 한 25점, 30점 나와요. 그 외에는 손댈 게 없어요.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도. 왜 그러냐면 일단 양이 많으니까 읽어야 뭔가 읽어야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7번에서 10번 사이를 읽어야 내가 이걸 알든 모르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속도를 못 내요. 왜 못 내냐면 이 속도가 학원 속도로 고정이 돼 있어요. 아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속도로 풀어요. 풀어주는 속도로 읽고 그 속도로 공부하고. 근데 이 선생님은 이해를 시키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지 시험 보는 속도도 아니고 공부하는 속도가 아닌데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요 속도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거를 여러 번 읽어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을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줘서 한번 들으니까 그 속도로 이해하고 그 속도로 풀고 그 속도로 공부하는. 그래서 속도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계속 반복해서 7번, 10번을 읽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는 수준이 조금씩 빨라지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속도 연습을 안 한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전부 다 모의고사를 다 풀지를 못해요. 큰 애들은 없었어요. 그 경험을 해보셨겠다. 아니, 큰 애들은 또 네. 중3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이거를 모의고사를 다 풀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양이, 시험지 양이 두꺼워갖고 양이 많으니까 다 읽지를 못해서 다 읽으면 알겠대. 끝나. 시험 끝나고 보면.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 건들지를 못해서 풀지를 못하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다 낮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속도 연습으로 이게 읽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읽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읽는 것도 물어보고 그런 거거든요. 속도랑. 이걸 못하니까 이거를 시켜봐요. 앉혀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범이에요. 그럼 읽어보라고. 근데 한번 읽고 애들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한번 읽고 다 알면 뭐하러 학원 다니고 그래요. 그냥 혼자 책 읽고 그냥 대학교 가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서너 번을 읽고 모르는 걸 체크를 해요. 그럼 이 모르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요새는 이제 메가나 메가스타드나 아니면 교육방송이나 아니면 강남구청 인간이 가성비 제일 좋거든요. 강남구청 인간 보든지 교육방송 보든지 메가 보든지 또 어떤 데는 이거를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째로 다 들면 끝까지 다 들면 돈을 돌려주는 데도 있어요. 사이트들이 그런 이벤트를 해요. 그러니까 완강만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완강률이 진짜 5%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시키면 애들이 보다가 한 3분의 1 보다가 다 포기를 해요. 돈 다 내놓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강의를 듣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죠. 애들이 듣고. 인강 듣는 게 예. 인강을 들으면 학원에서 하는 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들은데 애들이 갑자기 자기가 어려운 수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강도 세분화됐으니까 하위권 인강, 중위권 인강, 상위권 인강이 있으니까 이걸 못 찾아가지고 못 듣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샘플 강의 몇 개를 들어서 제일 적당한 선생님만 고르면 되거든요.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어요. 교육방송도 다 있고 그러면 이걸 들어서 충분히 따라가는데 먼저 애들이 이거를 인강을 먼저 듣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인강 교재를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찾아듣죠. 기본은 읽기라고 다섯 번이나 세 번에서 다섯 번을 읽어 빠르게 봐. 그 다음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인강 들어야겠다고 다 체크낸 다음에 이거 인강을 들으면 1.5배 속으로 보고 중요한 거 스킵해서 탁 넘어가고 이 달락 안 들어가요. 요 체크한 부분만 딱 듣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면 이 인강을 세 번 이렇게 세 가지 인강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처음서부터 무작정으로 이걸 그냥 수학 틀어놓고 다 듣고 끝난 다음에 효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강을 보기 전에 이 교재를 보고 모르는 걸 체크하고 내가 알고 싶은 데를 체크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강이 아니라 세 개의 인강을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을 나갈 때 이 인강을 1년짜리를 프리패스를 만약에 끊어주셨다면 여기서 오든 아니면 자기가 패드 갖고 와서 여기서 보든 저기 자습실에서 앉아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육은 실제로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걸 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할까 어떤 단계로 공부할까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 내가 전화한다고 전화를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이걸 인강을 받는데도 모르겠다 이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아 기초책으로 요 프린트를 봐야 돼 하고 다 뽑아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건 해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강에서 이거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다시 설명해달라고 가끔 예를 들어서 써왔어요. 한 장으로 이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알같이 물어봐가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무작정 와가지고 알겠대. 쌤이 자료도 다 주고 질문하면 다 대답해주고 뭔가 물어보기만 하면 다 이 책 어떻게 본 거야? 하면 다 해주고 이 숙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이 자료로 해봐 하고 다 주고 뭐 필요한 거에서 자소서 면접도 한 20년 했지만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교육에 관련된 건 다 해주는데 근데 애들이 저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앉아서 뭐 하고 싶냐고 이렇게 네가 공부한 걸 다 써봐라. 그게 테레비전 이 유튜브에서 보신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얘랑 비슷했어요. 선행 나간 것도 아니고 중학년하고 그냥 집에서 한 시간도 공부 안 하나? 2시? 뭐 이런 아이였는데 여기 와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학원 갔다가 여기로 와요. 그래서 또 공부하라고 하고 시험 기간에 고등학생들 11시까지 안 나오고 12시까지 안 나오면 그럼 자기는 11시까지만 하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6학년이라고 10시에 가라고 하려다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좀 더 머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스스로 수학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공식 영상 중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1, 고2, 고3까지 다 찍어놓은 건데 이거를 노트 정리를 한 중이에요. 공식만 나와요. 요금을 다 하는데 한 3개월? 6개월 걸리는 6개월 공식만 한번 쫙 보는 거예요. 근데 깨알같이 뭐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3이 왜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요. 답변 못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팀 수업 해줬는데
선생님들도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 아니에요. 이게 2 곱하기 1 나누기 3이에요. 그럼 똑같아졌죠? 이렇게. 이게 분수가 숫자가 아니에요. 분수하고 소수는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되는 게 아니라 분수, 소수는 수의 체계의 수의 이름이 아니라 이 내용상에서 1 나누기 3도 보세요. 1 나누기 3이 숫자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놓으면 수고, 이렇게 하면 숫자예요? 그냥 하나의 계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이라는 항등원을 곱해주고, 이 항등원.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1이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곱하기랑 나누기 관계에서. 이 1을 만드는 게 3분의 1하고 3을 곱해주면 1이 돼요. 요 하나 원리가 고등학교 때 옛날에 항등원 여건이라고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교과서에서 빠져서 요즘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찾아서 다시 공부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왜 2 곱하기 3이 3 곱하기 2로 될 수 있어? 요거 가지고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수학 수리논술만 오는 초등학생들 오빠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같이 한 남매가 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설명해주면 요 원리가 뭐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고 이게 어디 나오는 걸 다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자기가 뭐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앉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다 공부해요. 그러면 이 공부한 거에서 매주 그 컨설팅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누적 기록부가 이렇게 더해보라고 이렇게 더해보라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점점 변해가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렇게 학원을 가서 뭔가를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공부해야 되겠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내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구나, 내가 달라져 나가는구나, 이걸 스스로 이렇게 체감하지 않으면 계속 억지로 시켜야 돼요. 중학교 때도 억지로, 고등학교도 억지로. 근데 억지로 시키면 선행을 고등학교까지 땡겨서 나중에 다 해도 공부 왜 하냐고. 좋은 대학 가도 어차피 잘리면, 직장 다니다 잘리면 뭐. 그러면 사실은 공부 왜 하는지만 한 시간 동안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거 갔을 때 안 갔을 때 경제적 차이 어떻게 나는지 이거 가지고 막 팩트로 다 얘기해줘야 돼요. 얼마를 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기회가 이렇게 되고 네가 사장이면 저게 쟤는 서울대 나가고 얘는 지방대 나가는데 너 누가 쓸래? 똑같은 월급 주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을 쓰죠.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게 100명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블록을 치지 않겠나요? 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말 머릿속에 나타나는 이거 왜 해요?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안 해도 되고 하도 되고 아니라 명확하게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Q&A예요. 퀘션하면 질문하면 무한대로 엔서해줘요. 그런데 질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시켜요. 앉아서 이거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점점 요구사항이 점점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한 5개씩? 그래서 6개월 되면 30개의 제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건데 중2 애들이 여학생들이 좀 빨라요. 완벽하게 짜인 애는 고등학교 수학을 읽어요. 하루에 50페이지. 고등학교 영어를 읽어요. 하루에 40페이지. 그 다음에 자기 중학교 거를 풀어요. 하루에 25문제. 그 다음에 자기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국사나 이런 프린트를 간간히 줘요. 그럼 그거를 따라서 나가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형광펼 쳐서 갖고 와. 그럼 쭈루룩 있으면 막 해줘요. 그냥 이렇게 노트에 있는 걸로 쭈쭈쭈쭈쭈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가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막 설명을 해준 다음에 빠르게 해서 되게 듣게 정확하게 말을 해서 빠르게 이렇게 해놔요. 그럼 듣고 다녀요. 다운받아서 소리만. 그래서 계속 듣고 다니면 이제 됐대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공부하는 게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애는 자기 뭐더라 학원,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만 갔다가 나머지 와서 다 해요. 다 하다가 이렇게 공부도 혼자 다 하고 어느 정도 다 알겠대. 책 읽으면 다 알겠대. 그러면 쌤 이거 문제 뽑아주세요. 그럼 그거 뽑아줘요. 그러면 풀고 저 몇 점 맞았어요 하고 기록해놔요.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이게 점수가 너무 나빠요. 그러면 이거 이 책을 더 사오라고. 강제로 이 책을 이렇게 일주일에 또 한 판씩 해갖고 15일 동안 다 끝내라고.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해요. 그럼 중간에 점검해요. 그럼 나중에 5일 또 들어오면. 그럼 나중에 한 달 걸려요.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하고, 학원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처럼. 그 다음에, 뭐, 공부방도, 초등공부방, 여기는 중고등공부방이니까. 중간은 없어요, 공부방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고, 그냥 제가, 육수를 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질문 답변 과외를 했어요, 전문가 뭐. 중고등학생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과외. 집에 가서. 한 달에 8번 방문하는. 그 과외를 했어요. 한 10년이나.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 과외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내해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뭐냐. 앉아있는 시간이, 이제 중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처럼 앉아있는 연습을 안 하면, 그러면 앉아서 효율성이, 앉아있어서 이걸 낭비를 해보고, 앉아서 멍청하게 졸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직 중2 남학생이 지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2시간만 되면 꿈틀거리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11시까지 하고 가거든요. 잘해요, 앉아있는 거. 아, 그럼 앉아있는 게 되면, 그럼 이제 앉아서 분량을 자기가 치고 나가려는 의지를 가져. 그것도 있어요. 아, 그럼 그것도 있으면. 그러면 시키기만 하면 되네요, 앉아서. 이거, 가슴 이렇게. 그러면, 뭐, 현재 상황에서 속도, 앉아있고, 속도 되고, 치고 나가면 되면, 그러면 실제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1학기. 중1 1학기 시험을 안 보잖아요, 중1 때. 그런데 이제 2학기 시험 안 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가서 첫 시험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볼 사건, 이것도, 그 다음에 한국사도 이때 다 끝내나요.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한자하고 한자도 잘해요. 그러면 뭐 몇 가지 중국어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뭐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